김지한 씨는 이경규 씨가 버릇처럼 하는 말의 속뜻을 알아둔다고. 아, 예, 그렇죠. 흔히 이제 하는 말씀 중에 야라고 하면 이제 보통 그만해라는 뜻이고. 야는 그만해. 야는 그만해. 뭐라고? 뭐라고도 역시 다 이제 그만해류거든요. 네. 뭐라고? 거기서 그만해. 이거는 거기쯤에서 그만해. 그다음에 예.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정말 화났으니까 그만해. 예. 이거는 화났으니까 그만해. 다 그만하는 얘기네. 거의 다 그만하는 얘기인데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그 선배님을 모시는 마인드 중에 이제 웃어드린 거는 고객인데 좀 약간 마음으로 네. 선배를 대하는데 그 흔히 이제 전화 상담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.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면 네네 선배님 화나게 나면 무엇이 불편하셨습니까 선배님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 정말 불편하셨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들어드릴까요 네, 선배님 아 네. 금방 풀리세요 네, 네, 이제. 정말 여부럽네요 이경규 씨가 자주 하는 손짓하고 손뜻이 있다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있어요. 손짓 그러니까 많이 하죠. 거의 많이 이제 크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. 이제 끊어가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게 있지. 시간 봐라. 예, 시간 봐라. 자, 일찍 부르지 마라. 빨리 부르지 마라. 그리고 시간보다 남들보다 먼저 부르지 말아라. 최근에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. 아, 뭐야? 이거. 그거는 이어서 지금. 네, 많이 알고 있죠. 요거. 뭐예요? 생각 좀 하고 말해라. 예, 이것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있어요. 네, 이제 그 마무리 트럭인데 첫 촬영 날이었어요. 첫 촬영 날인데 뭔가 그냥 어쨌든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. 그래서 메인 PD님, 그 메인 작가님 둘만 와. 그래서 스트레스 집합이 이루어졌었거든요. 어. 왔는데 이제 앞유리를 통해서 저랑 예림이를 봤는데 두 분한테 대고 계속 마지막으로 규라인 서열 1위 이윤석 씨의 방법은 뭔가요? 근데 많이 파악하긴 했는데 그쵸. 예, 예. 거기서 이제 좀 더 지내다 보면은 네네. 구체화가 돼요. 어떤 것이죠? 이것도 네네. 인상을 쓰면서 이걸 할 때는 네네. 아, 막 생각을 하고 말해라. 어, 너는 네네. 말이 안 된다 이거고 웃으면서 하, 할 때는 아, 난 천재다. 난 천재다. 야, 하나 더 알고 있네. 웃으면서 그게 하나, 윤석이나 하나 더. 난 머리가 좋다. 아까 뭐라고는 아, 정말 조심해야 돼요. 맞아요. 뭐라고는 이제 결국 그만해. 네 말을 네. 다시 듣고 싶다가 절대 아니에요. 맞아요. 근데 모르고 뭐라고? 그러면 네. 아 예? 하고 다시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는 겁니다. 뭐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. 이게 정답이에요. 근데 초보들은 야 그러면 예? 안 되는 거죠. 안 되는 거죠. 뭐라고 했다고 그렇죠. 얘기를 설명한다거나. 그렇죠. 그래서 답답한 애까지 나왔으면 다시 안 한다는 얘기예요. 답답한 애. 너는 나랑은 인연이 아니다. 답답한 애는 인연이 아니다.